이대리 대체 뭐야? 회사를 안 다닐 생각인가? 뭔 주거자를 줬다. 우리 이대리한테 반했다니까. 제가 어제는 잠시 이렇게 돌았었나 봅니다. 네 멘탈 만졌잖아. 봐요, 아직까지 손 잡는 거. 어제는 분명히 목을 이리 깨졌고. 큰일에는 희생양이 필요한 법이지. 이번 인사평가의 결론은 한마디로 큰일 벌어질 것 같은 거 있지. 죽이게 더 난리겠는데? 제가 팀장님 살려드리는 겁니다. 하여튼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참 없어. 꼭 일 못하는 것들이 어찌나 변명은 많은지. 참지 말까? 이대리 정말 서울에서 4년제 대학 나온 거 맞아? 역시 이 방법밖에 없겠네요. 이대리 미쳤어? 꼭 살려드릴게요, 팀장님. 악덕상사 갱생 프로젝트. 죽어도 좋아.